경주 옥산 서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서원. 사작 제154호이다. 1967년 3월 8일 사적 제154호로 지정되었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다. 창건된 해는 1572년이다. 당시 경주 부윤이었던 이재민은 안강 고을의 선비들과 더불어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동락당 아래에 사당을 세웠으며 사익을 요청하여 1574년에 옥산이라는 편액과 서책을 하사받았다. 양식은 전면에 강학절을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서원 건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심축을 따라서 물로 강당, 사당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을 보여준다. 서향의 정문인 영락문을 들어서면 무별루라는 누각이 나타나고 이어서 계단을 오르면 마당이 펼쳐진다. 이는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정면에는 구인당이란 당호의 강당이 있고 좌우에는 원생들의 기숙사격인 민구제, 암수제의 동서제실이 있다. 강당을 옆으로 돌아서서 뒤로 가면 이연적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체인묘라는 사당이 나타나는데 사당의 주변에는 장판각, 전사청, 신도비 등이 있다. 이 서원은 현존하는 서원 문고 가운데 많은 책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세 곳에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하나는 서원 경내에 있는 어서각 소장본이고 다른 하나는 이연적의 중가인 경주 양동 무첨당, 마지막으로는 동락당에 있는 소장본이다. 보관된 책으로는 국보 320에 1호로 지정된 삼국사기가 대표적이며 1513년에 간행되어 현재까지 발견된 활자본으로는 가장 오래된 책인 보물 524호 정덕계 유사마 박목외에 해동명적 이연적 수필고본 일괄 등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한호, 김정희 등 당대 명필들이 쓴 편액을 보관하고 있기도 하다. 영남학파의 선구가 되는 이연적을 모신 만큼 옥산 서원은 조선 후기까지 영남 서림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렸을 때도 회철되지 않았다. 일제 말기의 화재로 옛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곧 복구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중 양동마을의 일부로서 2019년 한국의 서원 9곳의 하나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